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2분기 경기 피크아웃 우려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고점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1에서 2%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정폭이 좀 깊었던 만큼 오늘은 그래도 개장 이후에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3% 하락하면서 3,2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3%까지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1,04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코스닥과 선물시장 모두 함께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메타버스 섹터의 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현재 정지 중인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주들, 또 국채금리 하락의 여파로 은행과 증권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현재 구간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골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안내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닥이랑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개장하기 전에 특히 뭐 어제 저녁부터일 겁니다. 유럽 증시 막 2.5%씩 막 빠지고 그다음에 뭐 10시 반, 11시 반 되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 막 빠지는 것들을 다우지수 막 2% 넘게 빠지는 거 보고서는 아이고 내일 장 안 좋겠네 안 좋겠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뜨셔가지고 미국 장 봤더니 아이고 오늘 장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장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아침에 장 개장하자마자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장 개장 때는 오히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막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오히려 뭐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막 어느 정도 낙폭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로 좀 돌아섰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현물을 매수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매물이 지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시장에 지금 어떻게 지금 뭐 명분을 주고 있는 거냐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장세는 저희가 이제 2월 달, 1월 달에 막 그때 나왔던 뭐 3월 달에 나왔던 그런 인플레이션 장세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업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데요. 건설업 종사자한테 지금 질문을 해보면 건자재가 지금 굉장히 비싸고 나뭇값도 비싸고 철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짓는 것 자체가 되게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서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이 이제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는구나까지 다가왔고 이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상당하고 또 집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올라간다고 치면요. 우리가 받는 소득은 똑같은데 월세가 올라가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녹아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맞지만 현재 연준에서는 뭐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너무 한 번에 몰려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 계속 안심을 시켰는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때문에 현재 그 FOMC 관계자분들이 입을 못 여는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항상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어제 뭐 원래는 일주일에서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나오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뭐 3만 명 정도 나온다 이러면서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 요즘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도 낮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백신이 맞으면은 결국 또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작년처럼 크게 인식하는 것보다 그냥 코로나고 인플레이션이고 뭔가 우리 삶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한테 공포감을 엄청나게 잘 주기 딱 좋아요. 사람이 원래 아픈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유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고 조심해야지 하면서 장 빠져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명분으로 되게 좋은 명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뭐 매수세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근간이 환율인데 환율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환율이 오늘 뭐 연고점 찍었지만 다시 지금 또 주춤하고 있어요. 1149원대로 좀 내려왔고 1150원대가 이제 어제 나왔던 말씀드렸기 1150원대가 어느 정도 좀 고점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장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넘어가서 막 1160원, 70원까지 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장은 여기서 한 계단에서 두 계단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50원 구간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빼고 빠지면 다시 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 지점이 다시 왔어요. 빠지면 다시 사자라는 지점이 다시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에 뭐 빠졌다고 일단 들어가는 것보다 빠진 자리에서 바닥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오를 때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 환율의 기준치를 1150원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렸으니까 이 환율과 수급, 그리고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 대금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반등 나왔을 때는 조금씩 차익실현 전략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웹툰 관련주라서 최근에 또 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했고 오늘도 장중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좀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제 집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들, 소일 거를 찾다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 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만약 끝난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져 있는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 콘텐츠들 소비하는 이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진 상황. 이제 예전에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하거나 작가 한 명의 그림 작가 한 명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컨텐츠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돈을 낼 수 있을 만큼 컨텐츠 질이 올라왔고 저도 실제로 돈을 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충분히 볼 수 있고 나중에 실적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던 요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그 자리가 바닥권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2만 원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가져가셔서 좀 롱텀으로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새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은 변동성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접근하셔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이 왜 단타를 치면 안 되는지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저희가 세금화하고 또 이제 유관기관 재비용까지 해서 뭐 증권사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계좌는 소위 말해서 돈돈을 매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얼마큼 비용이 나가는지 제가 계산해서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단기 매매는 잘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마 이 종목 하면 2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리뷰를 드릴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아무래도 생활 양식 변화는 하나의 문화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2만 원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종목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시황 뉴스들 매일매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에픽 게시물들이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자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송으로 시작하는 송땡땡땡 네 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이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한 이름을 가진 이제 회사고요.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난하면 사실 더 어려워요. 네. 무난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회사 자체도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상장된 지도 되게 오래됐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 초반대 지금 2만 원을 뭐 장중에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 만 원대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2만 원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세에 엄청나게 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9,000원에서 22,000원, 17,000원 그 사이 내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종목은 이제 폴리머 안정제나 뭐 합성수지 사업을 하는 이제 화학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학 업종에 제가 뭐 최근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업종이기도 한데 이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들어서 뭐 주가들 좀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화학 업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떻게 따져보면 되게 세분화될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화학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 화학 업종이 앞에 지금 뭐 안 좋은 이유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른 위생용품도 쓰다 보면은 거기에 뭐 화학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공장을 증설하고 하니까 뭐 이제 너무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화학 업종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송원산업 제가 말씀드렸는데 폴리머 안정제 정립이에요못 들었어요. 폴리머 안정제가 들어가는 게 화학 업종에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오히려 네. 공급 과잉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앞에 내용 다 까먹었잖아요. 아, 이게 더 중요한 거 들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오늘 송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여러분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좀 퀴즈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나중에는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은 우리 김동훈 앵커님이 낙밤 한 대씩 이렇게 날리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상황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녀석들을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네. 김민경 씨가 낙방을 치는 걸 보고 보셨나요 혹시? 이제 아니요, 못 김민경 봤는데. 네. 씨가 이제 낙밤을 이제 여자분이잖아요. 네. 날리는데 이게 그 정말 이 사람이 이게 맞으면 진짜 이게 뇌진탕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두도 깨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호두 깨질 정도는 아니에요. 호두가 깨지는 정도 레벨이 아니고 그 제가 이상해요? 또 쇠도 누를 정도의 그 그래서 이제 김준현 씨나 이렇게 덩치 큰 분들도 딱밤 한 대를 맞고는 울고 진짜요? 막 하기 싫다 막 방송하기 싫다 막 이러고 그리고 사운드가 찰지게 들리는 게 진짜 뇌진탕이 올 정도의 강도인데 우리 도원 앵커님의 강도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이게 오답이나 정답을 공개했을 경우에 딱밤을 한번 때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총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폴리머 안정제 세계 2위 업체고 폴리머 안정제라는 게 이제 플라스틱을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굳히는 작업들. 왜냐면 이제 이게 안정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 고온으로 만들기 때문에 녹거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플라스틱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뭐 그 재활용 그를 안 하는 일회용 이제 용기들로 우리가 음식들도 많이 시켜 먹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비량은 어쩔 수 없이 뭐 환경 오염을 떠나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폴리머 안정제 세계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머 안정제가 점유율이 세계에서 22위를 차지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메리카 갓 뭐 탤런트인가 그 프로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심사위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멘트라는 걸 봤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 에서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세계에서 레노라는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베이스가 돼 있는 회사니까 송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학주입니다. 성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폴리머 안정제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까 낙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이게 좀 뻔뻔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뻔뻔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뻔뻔해서 저 비추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일단 1차 힌트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성으로 시작하는 이 기업에 대해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 또 자세하게 또 들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차 힌트 저희가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와 다른 힌트도 또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일단은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매수가 57,500원에 비중 7%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손절가와 추가 매수 적정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올해 3월 달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현재가 45,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 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이분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물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은 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제 뭐 듣지 않으시겠죠. 어차피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한 암 간편 진단 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암 환자들이 많죠. 많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분명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서 올라가는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상장을 다 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급등을 했던 자리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전고점 인근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가격대 지금 사신 가격이 한 이 정도 가격대거든요. 내려오고 있는 길목에서 사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만 원대 종목이었는데 이게 5만 원대까지 내려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추세가 하락 추세가 멈추고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보다는 과거에 이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인 거는 뭐냐면 비중이 7%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 정도인데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사이에서 3%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1차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리는데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는 이유는 전고점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이 자리가 5만 원대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해주는 자리가 깨진 다음에는 올라올 때 저항선 역할을 해드린다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하되 5만 원을 뚫고 올라오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매물이 생각보다 6만 5천 원대까지 얇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물타기를 4만 2천 원에 하시고 5만 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남은 거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 4만 2천 원 정도에서 3% 정도 해 주시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만 앞으로 추가 상승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84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무센스 매수가 14,47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장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전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6월 달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인데 자동차 부품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상장한 지 한 달, 두 달, 이제 한 달 좀 넘은 이제 구간인데, 일단은 종목이 새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적당,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적당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이제 막 논의 중에 이제 종목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신규 상장하고 나서는 제가 뭐 한 반년간은 뭐 장기로 가져가려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관점은 안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제 슬슬 보호 예수 물량들도 슬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지난번에 상장했을 때 첫 시가 12,250원 딱 지금 그 구간에 지금 오늘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에서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대림도 좀 활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12,000원 미만에서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과감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이라도 좀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봐야 되지, 나중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마모센스 지금 하는 일 보면은 무선 충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무선 충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집에 가서 어떤 이 덱에 올려놔야 이제 뭐 충전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에만 들어가도 핸드폰이 알아서 충전이 되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에 탑승만 해도 알아서 충전이 되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만 놔도 알아서 충전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를 하는 건데, 일단 이런 기대감을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주가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은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오늘 12,000원 미만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보셔서 12,000원 이탈됐을 때는 좀 매도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매수가 31,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약간 손실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망이 좋다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 해서요 라는 문자인데요. 명신산업도 상장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가 3,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조금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 때 어떤 시나리오를 좀 정해놓고 사셔서 내 시나리오 상에 추가 매수가 애초부터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아까 바이오다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력이라든지 비전은 있지만 실적이 받침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은 사실 신규 성장 이후에 바닥을 좀 잡아주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도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종목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말해서 성장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그다음부터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들어갔던 보시는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상승적으로 만드는데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뭐 이제 좀 잡기도 힘든 자리까지 와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어떻게 형성해 주냐, 그리고 실적에 받쳐주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가져가 보셔도 된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좋은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떤 경우에 따지면은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일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실적도 받쳐주고 또 말씀드렸던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쌍바닥을 찍고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아무 종목이나 하락하는 이후에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고민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신산업 추가 매수 가능하나 그걸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조금 이제 높아지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업황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6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매수가 1,995원에 비중 20%인데요. 보유한 지 좀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일단 오늘 2,335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 수익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종목은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마 가장 큰 고민은 그날그날 뭐 장을 봐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주가들을 네. 보면서 좀 지루함을 느끼셨을 만한 구간인데요. 일단 지금 이노인스트루먼트가 뭐 저희가 이제 통신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뭐 사실 뭐 통신 장비에 뭐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통 거기에 들어간 뭐 도구들, 장비들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조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뭐 5G 업종들이 올라가는 시스템 뭐 급격하게 따라간다거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딱히 나타나진 않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종목 개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인데 그 실적이 2019년에 좀 안 좋았다가 2020년에 좀 회복이 되었고 2021년 아직 예상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2018년, 2019년 때 적자를 기록했다가 20년에 이제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도 그때 맞춰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마땅한 모멘텀이 없을 겁니다. 실적이 나와도 사실 뭐 실적이 뭐 되게 좋게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크게 반응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한 2,500원, 2,6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두셨다가 그리고 이 종목 내에서 해결하셔도 괜찮아요. 올라오면 좀 정리하고 빠지면 좀 더 사고 이걸 반복하셔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이 종목이 2,7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보는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700원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오히려 뭐 3,000원, 3,200원까지 흐름까지 볼 수, 왜냐면 그 전에 뭐 되게 실적 좋다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왔을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주가가 가려면. 이제 그럴 때에는 뭐 3,000원, 3,200원까지 봐도 되지만 그 전에는 올라가면 조금 팔고 내려가면 조금 사고 좀 반복을 해주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3,000원 이상까지 좀 보유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스에픽 종목 2차 인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송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좀 오답을 쓰기가 어렵다고 머리가 빠질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사진 인트를 준비했는데 앞에 두 글자 이름 인트고요. 뒤에 두 글자는 전문가님이 좀 줘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에 두 글자 사진 인트 보여주세요. 자, 이름 힌트인데 앞에 분 누구시죠? 아하... 앞에 분이요. 송현생님 아니신가요? 네, 뒤에 분은요? 아, 글쎄요. 저는 글쎄 제가 처음 보는 혹시 연예인인가요? 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아, 왜요? 제가 아시다시피 네. 뭐 드라마나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연예인들 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앞에 분의 앞 글자와 뒤에 분의 두 번째 글자를 마지막 글자를 합쳐주시면 오늘 종목의 앞에 두 글자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분 혹시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미인이라서 제가 팬클럽에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누구신지? 아, 전데요. 또 제 이름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도연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 이름은 도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글자, 뒤에 두 글자 딱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두 글자 힌트도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거 그림 힌트를 본인이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제 핸드폰에 나온 거죠. 제가 통상 저렇게 뻔뻔하게 올리지 못하는데 이걸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대단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그 쓰는 네. 나중에 저희 노란톡방에 네. 쓰시는 그 카메라 필터 올려주시면은 참조해서 네, 저 사진을 찍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저희가 요즘 이제 그 힌트를 드리면은 하나의 여러분들 오답을 만드는 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의 유튜브 채팅창이나 저희 노란톡방에서 오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올려줄 수가 됐다 한번 읽어드려야죠. 뭐 송이버섯도 있고 송로버섯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이제 우리 동원 씨가 좋아하는 송강 SE 이렇게 하트까지 써주신 분들도 네. 계십니다. 네네. 거기다 이제 뭐 여러분 지역도 써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송강 SE를 좀 넘어서 송강 호짱도 있었어요. 송강 정철을 못 보셨나 보죠? 정철은 누구지? 네. 아, 네. 역사 공부 이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 연예인인 줄 알고요.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런 이제 뭐 또 송파 구민도 계시고 송도 도민도 계시고 이런 재밌는 님들을 써 주시는데 이런 재밌는 오답들도 저희가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종목을 보내 드리겠다. 여러분들 최근 같은 시장에 종목들 고르기 힘드실 거거든요. 계속 이제 수익 나는 종목도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재미있는 이제 그 오답들도 문자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네 글자입니다. 네. 이제 앞에 두 글자 힌트를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가운데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거 대충 어슷하게 아실 테니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말기할 때 이 물건을 만든 제조국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땡땡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지 표시 표시법 뭐 표시를 한다고 이게 말씀을 하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만든 그 땡땡지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를 두 글자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한 글자는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때
한자어로 얘기하는 일땡 한 글자의 글자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네. 마실 수 있는 네 글자, 손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거나 정말 정답 모르겠다 하시면 재미있는 오답, 이미 재미있는 오답 웬만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송파 구민도 나왔고 네. 송로버섯도 나왔고 송사리 찜도 나왔고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다 소위 말하는 밟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오답이 있다 하시는 그쵸. 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또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셨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답이 정말 오늘은 좀 질보단 양으로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 재밌는 오답들도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1민트 저희가 또 자세하게 사진으로 함께 드렸으니까 잘 조합해 주셔서 네 글자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99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 53,900원의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 계속 올라갈 거라고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 11만 원도 넘었는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컨텐츠 관련 종목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거의 뭐 몇 달째 나홀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어쨌든 보면 코로나 기반으로 했던 언택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콘텐츠들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꼭 그뿐만 아니라 웹툰이 됐던 웹소설이 됐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콘텐츠고 이 회사 같이 이제 AI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3D 콘텐츠부터 리얼타임 이제 컨텐츠 솔루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시되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제 상장 이후에 바닥권 잡은 종목들을 아까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한 4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까지 바닥을 잡은 이후에 돌려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점까지 뚫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한번 가져가요. 그럼 언제 정리하냐라고 문제 물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분봉 보고 매매하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분봉 매매가 힘드신다고 하면은 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3일선 잡으시고 이탈전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다가도 빠질 때도 통상은 이제 강한 종목들은 쌍봉을 만들어주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도 타점을 주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선 이탈전까지는 가져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3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번에 상담해주신 종목 덕분에 좋은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라는 문자와 함께 대한유화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유화 굉장히 또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신규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 TV에서 자주 이렇게 보도하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뜻으로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뭔가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매수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많이 떨어지고 바닥 잡히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5월, 6월, 7월까지 지행하게 빠지고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반등 나오고 바닥 잡힌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 막 신규 매수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조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할인을 좀 해주면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온다고 이대로 해서만 쭉쭉쭉쭉 36만 원까지 가거나 그런 확률은 거의 별로 없어요. 조금 마침 또 120일선 저항이 한 29만 원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 나왔으면요. 조금 이제 이 정도 한 24, 5만 원까지 눌리는 거는 기다려 보시고 접근을 하면은 사자마자 물리거나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줄어드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되 대신에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 이슈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진 마시고 조금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로 신규 매수 접근하는 방법 설명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은 16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롯데푸드 매수가 45만 7천 원의 비중. 다른 문자 확인해 볼게요.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매수가가 4,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 평균 단가는 4,787원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또 자꾸 떨어지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음봉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4,420원 기록하고 있는데 손실 중이시군요. 이분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사신 가격 자체가 네. 이 회사의 이제 전망을 보고 사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단기 슈팅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하신 겁니다. 보시면은, 첫단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슈팅한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보시면은, 4,800원 대면은 지금 자리가 한 요 정도 구간입니다. 거의 그저께 4,820원이 고가였으니까 그저께가 아니라 아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셨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못 들어가셨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2,000원대 중후반 이 정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면은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잡아주는 단기 바닥권을 잡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3일선이 깨기 전까지 가져가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4,8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이게 3일선에서 지지가 안 되고 깨져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손실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빠질 자리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좀 더 이제 끌고 가시보다는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양봉이 안 나온다 하면은 일단 오늘 종가에서는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지금 오늘 사신 분 오늘 사셨다면은 단기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송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송원산업입니다. 네. 일단 이제 매수가는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고 19,900원이었는데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장이 이제 개파라고 했다가 올라오니까 조금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이평대에서 지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까지 현재 구간선에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정고점 인근까지도 그리고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도 뚫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일단은 23,000원 말씀드리고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1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보내주신 문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셀카 때문에 전문가님 실수했던 게 다 묻혀왔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복기시키면서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66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송원산업이라고 절대 안 들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사려 깊으신 분의 문자가 왔고 그리고 상현 전문가님 귀여우세요. 송원산업 순간 홍당무 되신 모습 순진함이 보이십니다. 라는 문자인데 되게 순진하신가 봐요. 저때 변명을 좀 해보자면요. 네. 말하면서 유튜브 채팅창을 봤는데 네. 그게 그대로 읽어버렸어요. 뭐를요?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려주잖아요. 네. 눈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입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앞으로. 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오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63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답이에요. 송월타월. 송월타월 처음 보낸다고 하시는데 괜찮지 않아요? 송월타월? 송월타월을 제 기억에는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종목 한번 저래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트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창작성이 떨어진다. 약간 이제 내 거를 제 거를 이제 쓴 것 같은 거죠. 그쵸, 느낌이 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타월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송파구민은 이길 수는 없지 않나. 아 송파구민이 제일 1등이에요? 아니면 이제 동원씨 마음속에는 속에는 송강 SE가 송중기도 있어. 송중기짱. 송중기짱이 있어. 송중기짱. 송중기짱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말 없으신가요? 힘들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볼게요. 6745번님께서 매일 아침 퀴즈 힌트에 빵 터집니다. 언제쯤 내 주식계좌도 빵 터질는지요? 라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도 즐겁게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항상 퀴즈를 잘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매일 리뷰를 다른 종목들을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많이 간 종목들은 한두 번 리뷰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매일 다른 종목들을 리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강한 수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정답 퀴즈 응모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네.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방송과 함께 웃음과 수익 모두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 문자까지 모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2% 안팎의 낙폭을 보이면서 크게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도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초반에 약세 흐름을 보이며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래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는 0.38%대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3,23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개인들은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금 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기관이 2,42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거래일 만에 연기금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기관들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3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내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1%대 소폭 하락세 보여주면서 1,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9거래 연속 기관들이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52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현재 매수와 매도를 보이면서 포지셔닝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일 메타버스가 강세이기는 했는데 오늘 맥스트발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오늘 다시 오늘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맥스트가 청약 경쟁률이 6,763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률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체라 현재 2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Z와 손을 잡고 이 3차원 전신 인식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덱스터도 16%대, 자이언트 스텝도 함께 16%대 강세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난이 이제 전력난에 따라서 원전 재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정지 중이던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신월성 1호기는 지금 재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신고리 4호기와 월성 3호기도 내일부터 연이어서 이제 재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살펴보시면 우지엔이 14%대까지 시세 분출하면서 1,850원 내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한신기계와 일진파워 그리고 한전기술까지도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기도 한데요. 인도와 브라질을 제치고 1일 최다 확진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 수도 1일에 1,000명이 넘어서면서 최초로 1,000명이 넘어선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오늘 긴급 승인 사용 승인 받으면서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7만 4,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현재 다시 한번 1,05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전환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